자, 그럼 본격적으로 감자 밥상을 만나볼까요? 감자는 맛있죠. 실참이니까 맛있게 좀 소금도 치고 해서 일한 사람들 맛있게 쪄다 줍시다. 우리가 아주. 사실 내가 보이는 감자가 조금 부드러운 것 같아. 감자 색깔이 이쁘면은 고물이 덜 차고 누른빛을 띠야 고물이 딱 찬데. 감자 색이 맑아요. 첫 번째 주자는 감자 본연의 맛을 볼 수 있는 찐 감자입니다. 아, 살짝 소금전을 하네요. 포슬포슬하게 익겠죠? 와우, 보슬보슬 쪄진 감자의 모습이 정말 먹음직스럽네요. 더 노래졌어요. 감자가 왜 이렇게 예쁘죠? 그러게요. 독하지가 않아요. 그 뒤는 누가 이을까요? 생감자와 딸기가 만났습니다. 흰참 노란자 다 섞어볼까요? 노란자만 빼요. 이번엔 무엇일까요? 감자 야채전. 겨울 감자 전을 찢어 먹으면 너무너무 사근사근이 맛있어요. 갈아버리면은 감자인지 뭔지 애들이 안 먹었을 때 그때는 해줬고요. 지금은 감자를 이렇게 채를 썰어서 하면 그 식감이 좋아요. 바삭바삭. 바삭한 감자전까지 마침내 감자 손맛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. 진짜 예쁘네요, 빛깔이.